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벌써 또 일요일 저녁이 왔네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은 늘 감사한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늘 제가 영상 올리기를 기다려주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니까 내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 힘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그리고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네. 상스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은요. 제가 감정에 대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감정의 이해라는 제목의 심리학 서적이에요. 어, 여러분들은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감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살고 계신가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죠. 뭐랄까 그냥 부정적인 감정을 별로 느끼고 싶지 않다. 긍정적인 감정은 땡큐고 약간 이런. 그리고 또뭐 감정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게 삶의 순리고 인생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감정이란 단어의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진 것 같다. 이전보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느낀 제 짧은 감상부터 살짝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에서 저자는요, 감정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체적인 반응으로만 보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짜증나면 열이 오르고, 분노하면 막 얼굴이 붉으락 붉르락 해지고 하는 그런 신체 반응으로만 보지 않아요. 작가는 감정을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쉽게 읽혔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읽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감정이 우리의 경험과 또 기억의 뿌리를 두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음, 맞네. 그럴 수 있겠네.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과거의 경험을 했는가가 우리 앞으로의 감정을 느낄 감정을 결정하는 소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결국 그겁니다. 이 책을 저는 읽으면서 아,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단순히 기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과거의 모든 경험들과 뭐 내가 살아온 <웃음> 세월과 <웃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연관이 크다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라는 겁니다 책에 좀 세부 이야기를 드리자면 첫 장에서는 감정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이야기해줘요 저자는 감정을 되게 단순히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다루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라고 말해요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기보단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 하고 싶은 말을 좀 참을 때가 많잖아요. 억누르고 그런 저를 되돌아보는 순간이었다고 할까요?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게 알면서도 모를 때가 많죠. 또 보다가 세 번째 장 감정에 반응하는 법, 이 장은 좀 유용하게 느껴졌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좀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불필요한 감정들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감정을 인식하고 명명하는 게, 이름을 붙이는 게좀 감정을 다루는 첫 걸음이다. 라는 말을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감정에 이름 붙이는 거, 이거 머리로는 우리 알잖아요. 실제로 하기 귀찮고 그런데 참 괜찮은 방법 같아요. 마치 메타인지다. 이거 메타인지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예를 들면 아 내가 지금 좀 예민해져 있구나. 무엇 뭐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살짝 화가 난 상태구나 하면서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명상과도 비슷하게 <laughs> 그런 방법인 거죠. 감정에 이름 붙이기. 그리고 이 귀찮지만 이것이 내가 괜히 기분이 안 좋고 뜬모를 감정 때문에 뭔가 일이 잘안 풀릴 때 나를 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장에는 기분 좋은 감정들 그리고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기분 좋은 감정을 지속하고 조금 불편한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 구체적인 방법들, 그걸 책에서 제시해 주는데 유용하게 읽힐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두 장을 읽으면서 저는 감정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전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소화시키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저자가 하는 말 중에, 우리가 가슴속에 피어나는 좀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억누르지 마라.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굉장히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말은 쉽지. <laughs> 행동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저자가 그체적인 방법들이랑 좀 제시해 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어,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장이 6장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의 감정을 기존의 경로가 아닌 새로운 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줍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좋은 감정을 지속하고 나쁜 감정을 내보내는 법이라고 하는데, 말만 들어도 되게 신나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고? 약간 기분이 좋은데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라고 표현하는데, 저자가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정의 설계자로 쓰며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음, 정말 감정의 설계자로 설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또 저자의 말을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정말 감정의 설계자로 바로 설수 있다면 연독스러운 감정의 기복을 좀더잘 이해하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잘 흘려보내고 관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게 쉽지 않겠지만요.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방법은 한번 들어는 보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엠마의 번의 감정의 이해라는 이 책은 우리가 조금 좀 막연하게만 느꼈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효과적인 도구와 통찰을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림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되게 어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마 이 책은 감정을 억누르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뭔가 내 감정을 좀 피하려고 했고, 회피하려고 했고, 그런 성향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보고, 아, 감정을 어떻게 잘 다뤄볼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오늘 읽어드릴 감정의 이해. 제가 읽다가 괜찮아서 접어뒀던 세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잘 자요. 우리는 왜 감정을 느낄까? 감정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감정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왜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걸까요? 감정은 우리를 세상 꼭대기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기쁨을 만끽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둠의 깊은 곳으로 떨어뜨리거나 꼼짝도 못하게 만들거나, 통제불능의 상태에 떨어뜨리기도 해요. 우리가 좋은 경험만을 하고 끔찍한 경험을 모두 없앨 수 있다면,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앞에 질문에 답하고 감정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잠깐 나쁜 감정이 없는 나라와 같은 유토피아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부정적인 감정이 모두 추방된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괴로움과 질투,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곧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의 의사결정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스스로 내린 결정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미치는 위험이나 또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또, 그곳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법도 배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결정과는 거리가 먼 결정을 내려요. 위험 요소가 나타나도 이를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방관자가 되어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쇠인 채 닥친 위험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애도하지 않아요. 병에 걸려도 이들은 치료하거나 쉬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움직일 뿐이죠. 몸이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질병이 혼란을 일으키도록 내버려둡니다. 관계도 단절되는 듯 해요. 이들은 사회적인 선을 넘어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행동의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따지거나 화도 내지 않죠. 그곳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거나 연민을 느끼지 못해서 힘들 때 안아주지도 못합니다. 다른 이들과 공감하지 못하니까 결국 기쁨도 무의미해지죠. 비교 대상이 없어서 기쁘다는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곳 사람들은 더 이상 기쁨과 위험을 유발하는 요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뱀이 위험하거나 썩은 토마토가 독이 될수 있다는 감각적인 데이터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또 해로운지를 알려주거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정보도 얻지 못하죠. 이렇게 나쁜 감정이 없는 유토피아는 서서히 디스토피아로 변해가요. 감정은 그게 좋은 것이든 아니든 인간에게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의사결정과 추론을 뒷받침해요. 감정은 외부에서 전해지는 감각적 데이터를 처리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예요. 감정은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을 줘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고 생존하는데 정말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완벽한 감정을 설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좋은 감정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죠. 감정은 종종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행동과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감정을 갖는 것이 감정을 갖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감정을 부정적으로 여겨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감정의 장점을 고려하고 감정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감정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접합니다. 뇌는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내가 뭘 해야 할까? 뭐 같은 질문을 던지고 또 답하면서 우리가 접하는 데이터를 소화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이를 관리하는 구조적 개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감정이란 건 신체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에서 의미를 구성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이 뇌의 작용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산책하다가 우리가 강아지를 만나면 우리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툴복숭이는 뭐지? 강아지네. 좋아나 강아지 좋아해. 잠깐, 근데 저 툴복숭이가 왜 이런 거리네?" 위험하니까 당장 도망쳐야겠다. 그래요. 다음에 이렇게 짓는 강아지를 또 마주치면 뇌는 외부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를 결합해서 이를 이해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즉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방대한 정보에서 의미를 만들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또, 감정은 의사결정을 도와줘요. 의사결정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기도 하지만, 감정은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위험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안에도 도움을 줍니다. 감정 연구자인 안토니오 디마조는 알맞은 곳에 제대로 자리 잡은 감정은 이성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때 유용한 지원 체계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감정은 문제를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주기도 하고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신호를 주기도 하죠. 감정은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감정과 이성 사이의 갈등은요. 고대 그리스 플라톤의 가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세기 동안 이성은 비합리적인 감정과 싸우는 인간의 우월한 능력으로 여겨져 왔죠. 이후 도덕 대 부도덕, 이성 대 비합리성, 본능 대 자제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성과 감정의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의 주요 가설은 본능을 담당하는 도마뱀의 뇌, 감정을 담당하는 원숭이 뇌, 그리고 이성 및 추론을 담당하는 인간의 고유의 신피질, 이렇게 세 부분의 뇌로 구성합니다.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의 뇌에 도마뱀의 뇌가 있다고 해도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가설의 바탕이 되는 뇌해부학은 우리 뇌의 진화나 작동 방식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결함이 있거든요. 감정과 이성은 서로 상충하는 뇌각 부분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정은 지극히 이성적인 경우가 많아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를 때 느끼는 위협, 애지중지 키우던 금붕어가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 이러한 감정들은 매우 이성적인 반응입니다. 특정 순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라도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보면 우린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또 감정은 안정과 생존을 도와줘요.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개에게 물릴 수도 있어요. 감정은 우리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에서 위험을 발견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게 도와줍니다. 감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험으로부터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존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감정은 본질적으로 기억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생에서 불행했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미지나 단어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요, 기억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다음 행동을 안내해 주죠. 뇌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 은행에서 가장 일치하는 데이터를 꺼내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또 감정은 미래를 예측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미리 알려줘요. 앞에 예처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 울고 무서운 동물을 만나면 피하는 것처럼요. 배가 고플 땐 뭐라도 입에 넣고 싶은 충동에 심술구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감정은 뇌가 신체 반응을 지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는 것을 깜빡했을 때, 닥친 유업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때 감정은 유용하게 사용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관련 없는 규칙을 계속 적용하거나 예측할 때도 감정이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감정이 우리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이해하면 반대로 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감정은요. 신체 예산을 관리하고 자원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감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우리 몸의 예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뇌는 이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역사적으로 감정과 연관되어 있어요. 감정이란 단어는 움직임을 뜻하는 라틴어, 모트에서 유래되어 7세기 영국에서 신체 움직임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68세기에는 이 감정이라는 단어는 신체 움직임, 그리고 정신적인 감정의 변화를 묘사하는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죠. 긴장감과 같은 감정은 뇌가 우리 몸이 뭘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직장 상사가 말을 건다면 뇌를 깨우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고 친구와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면 긴장을 풀고 에너지를 절약하게 만드는 식이죠. 이렇게 감정은 우리의 몸이 언제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언제 에너지를 절약해도 괜찮은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줘요. 뇌가 이러한 결정을 항상 인식하는 건 아니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의 저장과 인출을 관리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감정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줘요. 감정은 의미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모를 때그 방법을 알려주는 문화적인 공용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 기부를 하고 슬프고 괴로워하는 자녀를 안아주면 자녀와 부모의 신경계가 진정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의 뇌와 신체를 서로 연결하며 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죠. 감정의 재료들. 최근에 신경과학은 우리가 감정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감정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리사 펠드먼 베로시 사용한 감정 쿠키 굽기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사람, 장소, 시간에 따라 감정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를 훌륭하게 설명해 줍니다. 적절한 비유죠. 제 역시 감정을 쿠키로 생각하면 훨씬 더 친근하고 관리하기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바에요 내가 굽는 쿠키 중에 맛이 좋은 쿠키도 그렇지 않은 쿠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지탱해 주는 존재입니다. 쿠키를 잘못 구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고 다음에 쿠키를 구울 땐 재료를 다르게 넣어서 좀더 다른 쿠키를 만들면 되죠. 쿠키의 재료는 상당히 표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쿠키가 똑같진 않아요. 실제 상황에서 쿠키 재료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쿠키 반죽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재료 하나를 조정하면 반죽이 달라져서 맛도 달라지죠. 이처럼 우리의 두뇌, 경험, 몸등 쿠키의 재료는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한번 같이 감정 쿠키를 만들어 볼까요? 재료를 살펴보기 전에 모든 재료를 결합해서 감정의 최종 결과물인 쿠키를 굽는. 쿠키메이커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뇌는 수석 셰프예요. 주방에서 모든 재료가 들어오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하죠. 쿠키의 레시피를 만들기에 앞서서 먼저 쿠키반죽을 만드는데 중요한 뇌의 몇 가지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중에 알로스타시스는 뇌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체 에너지의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는 에너지가 발생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예측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알로스타시스라고 하죠. 변화나 다름을 뜻하는 알로스와 현상 유지를 뜻하는 스테시스의 합성어인 알로스타시스는 우리 뇌가 무서운 곳에서 도망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해야 할 때, 에너지를 충전해야 할때 등을 미리 예측하는 과정을 뜻하죠. 예측은 우리 뇌가 필요한 곳에 자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체를 준비시킵니다. 즉, 이는 생체 적응의 핵심이기도 하죠. 생체 적응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뇌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첫 번째 재료는 바로 당신의 역사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니. 뇌라는 이 놀라운 기관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는 걸까요? 뇌는 이미 알고 있는 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최선의 추측을 내립니다. 과거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뇌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지식 저장소에 있는 가장 유사하고 눈에 잘 띄는 예전 정보와 대조해서 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해볕이 내리쬐는 야외에 앉아서 스무디를 마시며 식을 취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오면 뇌는 정보운행을 거쳐서 그 무언가를 말벌로 추정합니다. 달콤한 음료가 말벌의 가장 유력한 표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뇌는 신체의 행동을 지시해 말벌을 쫓아내거나 음료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다시 살펴보니 붉은 빛이 번쩍이네요. 그러면 뇌는 말벌을 무당벌레로 재분류하고 몸에는 지금의 의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내가 감정을 분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물론 현재의 경험을 예전 기억 중에서 가장 가깝고 유사한 기억을 찾아내 감정을 정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쿠키를 구울 두 번째 재료는 바로 몸입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끊임없이 수행합니다. 배가 아프거나 말벌을 보고 심박수가 빨라지는 경우처럼 알아차리기 쉬운 기능도 있지만, 우리 몸의 침입자와 싸우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는 면역 반응, 우리 몸에 메시지를 보내는 내분비 시스템, 뇌에서 서로 연결되는 뉴런처럼 알아차리지 못하는 기능도 많아요. 매일매일 복잡한 신체 시스템은요,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고 있으며, 뇌는 통제실의 주인으로서 피드백에 따라 총기적인 미세한 조정을 통해 공장의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뇌가 내부 정보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사용하여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벌을 봤을 경우라면 뇌는 외부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 더를 결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콘서트장 같은 다른 맥락에서 같은 신체감각을 느꼈을 경우는 흥분을 느낄 수도 있죠. 이처럼 신체감각은 주어진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감정의 핵심 요소죠. 이처럼 신체 감각은요. 주어진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감정의 쿠키를 만드는 세 번째 재료는 바로 기분입니다. 기분은요.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루에 느끼는 짜증나, 오해, 오예 같은 기분은 감정의 혼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배고픔, 갈증, 질병과 체온, 뇌화학물질, 호르몬 장기 기능, 함께 있는 사람, 에너지 사용량, 피곤함 같은 이러한 신체 과정들이 전부 특정 순간에 느끼는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요약으로 뇌에 가장 영리한 표현살이 됩니다. 리사 펠드먼 베럿은 이러한 기분을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리는 바로미터이자 신체 예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균형이 깨져 부족한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분은 본질적으로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신체와 마음을 분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모든 신체적인 과정은 좋거나 나쁘다고 느끼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요약됩니다. 기분은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의 보편적인 기반이며, 각성과 유의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감정의 쿠키를 만드는 다섯 번째 재료는 바로 맥락입니다. 이미 이 재료를 여러 번 언급했지만, 때때로 섞이는 과정에서 놓칠 때가 있어요. 맥락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외부 데이터로 예측과 신체 예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여러분은 위협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뇌는 어떻게 신체를 활성화해서 이에 대응해야 할까요? 안전하다고요? 그렇다면 신체 예산을 절약하고 보충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경계를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나요? 아니면 균형을 깨뜨리고 있나요? 일상적인 맥락은 뇌가 느끼는 감정을 잘 분류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콘서트에서 느끼는 흥분이나 시험 전의 긴장감 등과 같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똑같은 신체적 감각도 다르게 정렬될 수 있는 것처럼요. 다섯 번째 재료는 바로 문화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뇌의 지식 구조를 사용해서 구성되며 이러한 구조와 개념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문화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감정은 문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슬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슬픔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더 나아가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두 우리가 존재하는 문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부 문화권에서는 감정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느끼며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문화의 생각과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념 또한 감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두뇌가 뭔가를 예측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몸이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슬픔을 애도할 때 소리내어 울어야 하는지, 조용히 눈물만 흘려야 하는지 등 추한 상황이 어떻게 우리 몸과 내가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알맞은 사회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섯 번째 재료는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는 세상과 우리의 경험에 이름표를 붙이고 분류하고 또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예요. 행복과 불안, 저절과 분노는 모두 우리의 감정을 분류하고 또 이해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이름표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단어는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고 또 그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죠. 단어는 우리의 복잡한 감각, 외부 및 내부 입력의 구조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의 이름표, 예를 들어서 분노는 한 가지 감정을 의미하죠. 이렇듯 이름표를 붙인다는 건 하나의 개념 아래 다양하고 유사한 감정들을 하위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언어도 마찬가지죠. 개 라는 이름표는 핏불, 코카프 그레이트데인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코카프의 개념조차 색깔, 크기 또는 기질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 느끼는 분노일 수도 있고, 회의에서 누군가가 나를 비하했을 때 그때 느끼는 모멸감을 의미할 수도 있죠. 각각의 사건에 대한 감정은요. 눈물을 흘리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각 감정의 카테고리 안에는 경험과 기분, 신체 반응 및 행동이 포함되며, 이는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듯 가능한 재료와 쿠키 믹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븐에서 쿠키를 꺼냈을 때 결과물은 사람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수 있어요. 감정은 뇌에 들어오는 내부 및 외부 데이터의 복잡한 조합을 분류하고 개념을 부여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려는 뇌의 시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존하고 또 번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각기 다른 요소에 따라 결과물은 정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불필요한 감정은 그냥 좀 흘려보내자. 인생은 때때로 힘듭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면 힘든 시기와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시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힘들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롤러코스터와 달리 기분이 나빠지는 구간으로 굴러갈 때 손을 들고 환호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모두 불쾌한 감정을 묘사하기 때문에 감정의 나침반의 왼쪽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단어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묘사는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죠. 종종 이러한 감정에 전혀 집중하고 싶지 않아서. 감정을 밀어내거나 피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불쾌한 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뇌와 신체에 존재하는 감정을 차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더 강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튀어 오르게 되니까요. 우리가 형편없는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주된 이유는 아무도 쓰레기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불안했을 때 정말 좋았어. 라거나 우울했을 때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다룰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더 악화될까봐 두렵기도 해요. 그리고 또 바쁜 일상을 방해하는 이 성가시고 어려운 감정을 다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제쳐두거나 기분 좋은 감정만 표현할 수 있다고 믿으며 감추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다르게 어려운 감정을 두팔 벌려 환영할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밀어낼 필요도 없어요. 감정과 맞서 싸우는 대신에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감정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면 돼요. 연구에 따르면, 이는 우울한 감정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억누르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 효과가 난다는 점이죠.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를수록 실제로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감정을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천장에 있는 초콜릿바를 생각하지 말라 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문득문득 문득 그 초콜릿바가 계속 생각나지 않았나요?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뭔가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훨씬 더 많이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인지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뇌에 많은 부담이 돼요. 감정이나 생각을 억누르면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하고 반대로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산만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일상적인 반응이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삶의 질도 수직 하락하게 되죠. 감정을 회피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않거나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정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게 하려고 감정에 대해 말하거나 보여주지 않고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등 감정과 싸움을 벌일 수도 있죠.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 박사는요. 이러한 감정 회피 또는 억누름을 일컬어 감정을 병에 담는 일이라 묘사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육체적으로도 지쳐서 감정이 무겁게 느껴지고 참 얘기채는 순간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감정은요. 막으려 할수록 터져 나옵니다. 실제로는 다른 곳에 불만이 있는데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방금 참석한 회의에서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동료에게 화를 내는 시기죠. 또그 반대의 경우에 감정에 사로잡혀 감정이 압도당할 수도 있어요. 수잔 데이비드 박사는 이를 알을 품는 것이라고 묘사하는데 우리가 감정에 반응하는 도움되지 않는 방식의 하나로 감정을 가슴 팍에 껴야 된채 책처럼 꼭 안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벗어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식의 억누름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발생하는 어려운 일들에 대처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심리학 분야마다 감정에 갇히는 것을 다른 용어로 묘사하지만, 감정에 매몰되거나 갇혀서 그 감정을 헤쳐나가거나, 그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죠. 이를 롤러코스터가 트랙의 파편으로 중간에서 멈춰 서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이 파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감정과 함께 떠오르는 생각이 갇혀서 불확실한 미래를 끊임없이 되새기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이 갇힐 수도 있죠.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유연한 사고에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관점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겪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이식하지 못해서 한발 물러서서 그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막히면 그 감정에 갇혀서 다른 길로 나아가거나 그 감정을 헤쳐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 사이에는 한발 물러서서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가볍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중간 지점이란 것이 있습니다. 다음 감정 연습에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감정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첫 번째 감정 연습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는 편인가요? 아니면 꽁꽁 마음에 품는 편인가요? 우리 모두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감정을 보이지만, 그 반응을 특정 짓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이나 특정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에는 쉽게 빠져들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죠. 감정에 갇혀 사는 사람이라면 그 원인이 되는 요인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궤도의 파편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감정 연습은요, 다양한 형태의 회피입니다. 회피는 주의를 분산시켜서 감정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의미해요. 감정을 회피할 때 본인의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약간의 주의력 분산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처 전략과 마찬가지로 그 기능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요. 이러한 주의 분산이 어려운 감정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 아니면 단순히 감정을 차단하는 데 쓰였나요? 운동이 우울증을 개선하고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동이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이따금 나쁜 감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운동이 집착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곤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과도한 운동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